결국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어떻든 간에 그 비교 대상이 될수 있는 기준점이나 잣대를 다 없애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더 이상 재판 진행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28일 날 재검표 과정에서 가장 뭐큰 발견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배춘희 투표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게그 양반들 입을 통해 가지고 전대협 대법관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이 없고 삭제했다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뭐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지금 일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지? 진행한 상태인데 만일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위변조본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위변조본이라는 걸 보니까 대개 이제 그런 바실리아 TV의 조시아님이라든지 미디어A의 그런 대표님 같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전산 전문가들은 대개 그 당시에 생성된 제어용 컴퓨터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에 있는 것은 삭제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것은 어딘가에 은닉해 두었을 것이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그 사실 때문에 구체적인 검찰이 사실도 수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뭐 단박에다 어디 은닉했는 걸 찾아낼 수 있는 건데 그 양반이 지금 할수 있는 것은 그냥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를 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속하게 조사가 됐었어야 됩니다. 저희는 진작에 작년부터 1년 전부터 17건가량의 고소 고발을 제출을 했는데 검찰에서 전부 다 각하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와서라도 지금 뭐 인천지검에서 일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이미지 파일 삭제하는 겁니다. 이걸 왜 삭제했는지, 그리고 누가 삭제 지시를 했는지,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자를 색출해내야 되고요. 그 책임자에게 만약에 형사적인 처벌이 가해질 경우에 더욱더 명백히 그 선거가 무효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겠죠. 뭐 외압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뭐 야당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겠죠. 왜 그런가? 지난해에 우리가 4.15 부정선거가 이 추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 달은 뭔가 있지 않겠느냐, 다음 달은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쨌든 재직 중에 조국 사건의 그 열의를 보였던 것처럼 아마 천분의 일 정도의 그런 정성을 들였으면 벌써 이 4.15 불법 부정선거 문제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야당 후보로 나서고 나서도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뭐 나는 도대체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조금 그분을 아주 열렬히 저는 세상 살면서 인간을 열렬히 지지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못할 것은 잘못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경욱 의원 입에서도 17건 정도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모두 검찰이 뭉갰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동환 변호사님이 기억하는 것도 한 17건 정도 된다는 이야기시죠? 네, 저희 박주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수차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차례 한 고발을 건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거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그걸 서울중앙지검이 많이 맡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열화 같은 국민들의 그런 관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두 다뭐 어쨌든 최상층 분이니까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야당 후보로 나오셔서도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어딨냐. 나는 대한민국 남자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다 갈아 쓰냥 정치해야 될것 같아요. 남자들이 남자 구실을 전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서 남자들이 뱅뱅이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백성들을 도탄에 많이 빠뜨렸습니까? 나와서도 입딱 다물잖아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잠깐 또 스쳐 지난 생각이 오늘 또 박사님하고 방송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떠올려 봤어요. 그날의 광경이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이
그 아실 겁니다.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도 그렇지만은 두 장이 본드. 완전히 본드에 예. 범벅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붙어 있는 장면. 네. 제 일개 국민에 불과하지만은 그 투표한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 투표지가 만약에 내가 찍은 투표지가 다른 사람 거하고 본드에 붙어가지고 무효가 된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이 국민으로서의 참정권, 그다음에 주권 행사를 아예 침해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알게 된다면은 진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게 될것 같다. 첫 번째.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물 투표지 말고도 그것을 전자화한 전자적인 그림으로 파일로 만든 투표지 이미지. 그것 또한 사실 투표지나 다름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근거란 말이죠. 그거를 선관위 공무원이 삭제를 한다. 내가 국민으로서의 선거권을 행사한 투표지를 삭제를 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국민 여러분 얼마나 분노하실까? 저는 그두 가지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까, 그 최재형 지금 후보, 국민의힘 그런 대권 후보도 이제 부장판사도 역임하셨고, 그렇게 감사원장까지 올라가셨으니까, 선거 사무를 상당히 아실 거라고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아마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도 아마 역임했지 않겠습니까? 네. 지방법원장을 지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특수부 출신이지만 기본적으로 선거 사범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을 테니까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법조인으로서 일생을 3, 40년 살아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4.15 총선 이후에는 통계적 변칙이 초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 이후에는 그 지금 말씀드린 본드라든지 그다음 투표지 이미지 삭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장기라든지 배추잎 투표지 같은 걸 보면은 그분들이 실상을 정확히 알 거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자기 한 표가 무참하게 그냥 소각이 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치적 득실이나 이런 것은 후순이고 당연히 나서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까발겨야 된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판사나 검사 뭐 이런 분들은 국민을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법으로 이렇게 네가 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리는 위치에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반 국민들이 그 내가 행사하는 이한 표, 내 진짜 이한 표로 진짜 내가 원하는 후보, 내가 원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줄수 있는 후보를 찍을 수 있겠지. 이런 심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게 네. 문제가 그래서일까요? 뭐, 이런 굉장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출마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보이신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예, 참 그래도 그래도 좀 정치적 그런 표현을 쓰시네요. 씁쓸하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뭐 그냥 완전히 야, 이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종으로 생각하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재검표라든지 선거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그런 대법관들의 처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사람이 말로 꼭 표현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결정하면 너희들은 따르는 거야.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들은 지금까지 보여온 언행만으로는 아직까지 뭐 충분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사건 관여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죄를 뒤집어쓴 태블릿 예. PC를 조작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사람이라서 사실 더욱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자, 그럼 이제 화제를 조금만 더 바꿔 가지고 사실 원본이라는 것은 그대로 제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대로 제출하는데 이번에 통합선거인 명부도 보니까 7월 8일 날 재판부가 제출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에 7월 뭐 28일인가에 그걸 제출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완전히 그냥 뭐 보여주고 싶은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걸 프린트물로 해서 그냥 이미지 파일로 내가 제출했더구먼요. 그게 원본이 아니잖아요.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원본을 그대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임의로 편집을 해가지고, 아, 참. 그 선거인 명부라 시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심지어 그 일련 번호의 순서까지 임의적으로 바꿔가지고. 뒤섞어서 제출을 했다. 와. 저는 진짜 그 공무원의 머릿속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이거 법이고 뭐고 진짜 없구나, 이 선관위라는 곳이. 심지어 저는 탁 그걸 봤을 때, 아, 이거 범죄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들한테 탁 그랬습니다. 이거 공문서 변조죄 아닙니까? 제가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 그것은 공문서 미 명백히 공문서를 예. 변조한 것입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디지털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런 공문서를 위작, 변작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죄로 못 뜨구먼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사본은 사본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변조본을 제출한 거죠. 마치 이근영 씨가 지난 2020년 4월 16일 날 조작값을 보정값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조작을 한 값을 가지고 조작값이라 할수 없으니까 보정값을 표현한 것처럼 예, 위변조본이라고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사본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언어 장난도 이렇게 심하다는 거죠. 그 선관위 쪽에서도 뭐 정식으로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는데 그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지털 자료를 사본으로 제출을 했다.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변호사는 당연히 원본을 제출하라고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부터 확인해야죠, 변호사가. 그런데, 지금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변호사가 직무윤리나 그런 아마 제가 볼 때는 직무 그런 강령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면은 사건을 의뢰한 자가 소위 변호사에게 위변조본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이럴 볼 때는 변호사 직무윤리상 이게 원본입니까? 사본입니까? 아니면 위변조본을 제출했을 때 변호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변호사가 어떤 행위를 할때그 법령에 위반되는 점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출하도록 조언을 했다. 그러면은 굉장한 윤리적인 제재를 받겠죠. 실정법에 위반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본을 도대체 언제 생성을 했느냐? 누가 그 사본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그 원본과 어떤 관계냐? 이런 거를 전혀 지금 적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그걸 특히나 대법원에다가 도대체 그걸 탁하니 내놓고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한번 여쭙고 싶네요. 경험이 있는 변호사분들도 대법원 재판에 위변조된 그런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경악하는 그런 그 일반 법원이 아니고 그렇게 보던데 그렇게 보시는 거죠. 왜냐면은, 디지털 증거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조 변조하기가 쉽습니다. 예. 쉽기 때문에, 우리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 법리가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 증거를 제출했을 경우에 그 섣불리 정식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네. 그게 법리로 누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대법관들이 그걸 모를 수가 없고요. 모를 수가 없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지만 뭐그 당시에 6월 28일 날좀뭐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이동환 변호사님이 천대엽 대법관을 움직이셔가지고 재북한 대법관이 그렇게 이제 질의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이제 공개적으로 원본 파일이 없고 삭제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싸움이지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거고 또 길게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지 않으면은 더 이상 정권 교체라는 것이 저는 뭐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간에 뭐할수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때가. 그러니까 참 그렇게 느끼시는 국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선거법을 개정하고 공정선거를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시간 가면은 입도 다물게 하고 언론도 그냥 취재도 못할 거고 보도 통제 다할 거고 집시법은 다 뭉갤 거고 감시 감독할 거고 엊그제 제가 방송을 내보냈더니 한 분이 그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2년 전에 홍콩을 방문해서 홍콩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친구들이 설마 중국이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할수 있겠냐? 미국하고 영국이 지켜주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단한 오판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저는 참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이 좀더 각성을 또 하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게 생각이 드는데 이동환 변호사님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처음부터 얘기를 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상에 전자적인 장비를 이용한 선거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 장비로 이루어진 선거에 관해서 쟁송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그 전자 장비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 전자 장비에 대한 검증을 지금 1년 넘게 미루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원고 측에서는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까지 이해를 못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지난 6.28 당시에 이런 부분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사실 더 논쟁이 심해지면서 거꾸로 이제야 이제 그것을 감정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알게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대법원에서 이제 와서 뭐그 전자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할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저는 뭘 어떻게 할까? 의문이 들 뿐이고요. 지금 사본만에 의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사본이 원본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선관위에서 더 이상 할수 있는 변명이 없다는 없다.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다는 것. 예.